안녕하세요. 물생활을 논하다 물론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금 미리 받게 되었는데요. 선물은 바로 자이언트 베타 커플의 알입니다. 역지에 살던 블리와 창세지에 살던 마리아, 이 둘의 만남인데요. 둘의 어항을 붙여주고 얼굴 맞댐을 해봤는데 서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합사를 했는데 막상 둘이 만나니 서로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마리아가 마이크로모스 뒤에 숨으니까 블리가 잘 찾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어제 자리를 오래 비울 일이 생겨 CCTV를 옮겨다 수조 앞에 두고 떠났는데 잠깐 쉴 때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해보니 둘이 붙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부지런히 알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돌아와 알짜기를 마친 엄마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항으로 돌려보내주고 살펴보니 넓고 빼곡한 거품집 사이에 알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빠 베타는 현재 떨어지는 알을 주워다 거품집에 올려놓느라고 바쁩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마 성탄을 지음해서 부화한 치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부화 후 치어가 스스로 유용하게 될 나흘 후까지는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려 합니다. 관심은 일단 눈으로만, 어떤 변수도 인위적 통제를 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성해둔 환경을 믿고 그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나흘간 한숨도 쉬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아빠 베타와 앞으로 태어날 치어들을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힘내라 얘들아. 물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령.